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그 두 가지 가벼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야구 응원하는 분들마다 이게 다 특징이 다른데요. 이제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아, 우리 팀은 언제 역전시킬지 모른다. 재역전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래서 여유롭게 야구를 이제 관람을 하는데요. 이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아, 지금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두 번째 떠오른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한 병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을 잃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또한 여러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던 헬렌 켈러의 명언은 이거였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자기 약점만 보고 늘 피곤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주옥 같은 메시지지만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떠오른 이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절망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비운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런 낙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자기 조국 본토 회복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또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조국의 회복과 또 백성들의 귀환 이걸 꿈꾸면서 달려왔는데 자기 조국의 멸망 또 성전 파괴 이런 소식은요 한가닥 그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망 상태에 빠져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자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는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지만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뚱맞은 질문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생뚱맞은 질문 이면에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그들이 어디 숨어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요청이 담겨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역시도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도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도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에스겔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도했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습관처럼 마음에서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진짜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막 핵전쟁의 위협으로 미국과 북한이 막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끝간데 없이 서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3절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그 회복이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되뇌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왜 하필 뼈냐는 거예요. 뼈, 왜 하나님이 그 뼈를 소재로 질문을 던지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려면 11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 전적인 절망을 나타낼 때 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뼈가 말랐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22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 이렇게 탄식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라고 자기들의 탄식을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와 메시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이런 낙심하고 이런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고 저런 말씀을 주시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 뼈가 말랐나이다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를 소재로 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참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왜 서두에서 헬렌 켈러의 그 명언이 떠올랐는지 아시겠죠?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 뼈가 마른 것 같은 절망만 보지 말고 그럴 때 그 뼈를 매개로 해서 회복을 꿈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프로야구 왜 1위 팀과 꼴찌 팀의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지금 프로야구 1위 팀을 응원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막 굉장히 막 사업도 안 되고 애도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막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해진 상황에서도 감독 되시는 하나님 한번 손을 드시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여유로움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꼭 프로야구 꼴찌팀 응원하는 것처럼 막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야구 꼴찌팀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심정은 너무 잘 아는데요. 아, 진짜 뭐 한 1, 2점 이기고 있어도 이게 뭐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늘 불안하고 뭐 이게 뭐 언제 역전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저는 한 1, 2점 이기면 아예 끝버려요. 내일 아침 결과를 보는 게 낫지. 그리고 결과를 보면 어김없이 역전패. 근데 안 보길 진짜 잘했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까? 아마 지금 뭐 잘 나가도 뭐 내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해질 거고, 뭐 내 끝은 뭐 아주 뭐 엉망이 될 거고, 뭐 이런 초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그게 뭔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기야 뭐, 제가 응원하는 팀이 꼴찌를 하고부터 얻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새 제가 이 프로야구를 잘 안 보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니까 막 설교가 엄청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마른 뼈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인생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13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 표현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요 엄청 반복하는데 무려 65번이나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 6장 7절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13절과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65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 무려 65번이나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런 결과를 설명하고는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읽혀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교한다면요, 여러분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무슨 인문학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은 가능하다, 회복은 가능하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비록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막 절망 가운데서도 막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막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만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건들 통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시편 42편의 5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떡한다고요? 절망 중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결과가 회복되면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데 회복되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설교를 그렇게만 들음. 아,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자, 3절을 뒤에다가 무게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좀 치사한 대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뭐 기다 아니다 뭐 살아날 것 같은데요 뭐 못 살아나는 게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네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꼭 그 청문회 할 때 분리하면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좀 비슷한 대답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에 그 젊은 교역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결정을 놓고 혼자 고민이 돼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좀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목사님이 결정하면 우리 따르겠습니다. 아, 내가 결정할 것 같으면 자기를 왜 불렀겠냐고. 난 지금 본인 의견을 묻는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니까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잘못된 양 극단을 피하는 정말 균형을 갖춘 대답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선 저는요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그런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하셔서 그 내가 그 네 오빠 살려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무덤으로 가가지고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에스겔의 대답으로 빗대어 말하자면은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지금 다 죽고 지금 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 우리 오빠가 지금 죽고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 그럼 뭐 죽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지. 이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 대답도 곤란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근거 없는 낙관도 곤란해요. 베드로가 가진 잘못된 낙관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졌는데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에 베드로가 보여준 잘못된 낙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근거 없는 낙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양 극단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분은 나사로처럼 대답합니다. 이게 뭐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암만 하나님이지만 뭐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은 좀 오래 믿은 분들은 또 그 더 심한 중병이 뭐예요? 근거 없는 낙관. 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너무 그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막 너무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뭐 아멘! 그러고 뭐. 제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잘생겼죠. 그러면 또 아멘! 뭐 그러고 그 근거도 없는 그런 낙관으로 막 그냥 막 아멘을 연신연신하는 그것도 사실은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근거 있는 낙관으로 드리는 아멘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멋지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확신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지금 베드로의 뭘 교정시켜 주시고 싶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성껏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시침 뚝 따시고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더니 아 예수님이 또 못 들은 척 시침 뚝 따고 또 같은 질문을 세 번째 드리네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두 번째 질문까지는 뭐 이거 뭐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뭐 고막을 다치셨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고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뭘 교정해 주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니?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살 수 있겠다 없겠다 뭐 그렇게 대답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관적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장본인이라고요. 내가 아, 내가 난데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건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내 주관이에요. 이건 이 분명히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런데 내 주관적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 생각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래서 저는 스가랴 4장 6절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28년 전에 30살 때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갈 때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에 시카고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요, 내 목회의 중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에스겔의 대답으로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건 절망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우리 조국은 끝났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주 성령께서 하신다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조국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게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 게 그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의 의미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이 한 번에 한 게 아니고요, 두 단계를 거치네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그 껍데기를 회복시키십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의 이 회복을 가만히 보니까 8절에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요, 오늘 창리 16주년을 맞이해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사실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현실 속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막 겉으로 보기에 막 대단했습니다. 막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막 16년 만에 뭐 놀라운 이런 겉으로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단계가 회복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죽은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 10절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할 때 생기는요,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생기 이런 뜻으로도 설명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람, 또 영, 또 성령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할 때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흙으로 사람의 모양 그 조각품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지만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줘. 생기. 교회가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막 엄청 많이 모이고 막 밖에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그 생기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닙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기가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어나서는데 할 때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아마드예요. 지금 여기에 루아흐와 아마드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에스겔 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루아흐예요. 그 영, 여기서 루아흐는 성령님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게 아마드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아마드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족에게 상징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자신에게 임하신 루아흐. 절망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루아흐 되시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본인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민족이 살아나는 이 상징이 경험되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 그 회복 될 것 같습니까? 누구만의 얘기 대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이 성령의 루아흐 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일어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 교차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70대, 80대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어떠한가를 너무 잘 알고 또 젊은 20대, 30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너무 잘 알고 막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머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 복잡한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먼저 성령 그 루하의 일어나게 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핵전쟁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시작된 걸 보고 하나님 오늘 한반도에 루하의 되시는 성령님 한 번이 한반도 땅에 믿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뭐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원래 그 창립 주일날마다 헌금을 해서 같이 있는 일을 하는데 원래는요 오늘 창립 기념 주일날 예고하고 다음 주일 헌금하기로 한 줄을 미루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의미를 설명하고 제대로 헌금하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하나 있는데요. 창립 16주년이 되는 날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를 보면서 어떤 꿈을 주시느냐. 이제 우리 드림센터 여러분 그 구청에다가 지금 그 35세 이상의 그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중증 장애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16주년을 맞아서 열매 하나를 더 거두고 싶은데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증 발달 장애인 하면은요, 직업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직업 적응 훈련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주선해 주자는 게 어느 대목에서 내가 감동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의 중증 발달 장애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증 발달 장애인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센터로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퇴근을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누구를 쿡쿡 찌르고 뭐 이러는 간단한 일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일해가지고 이분이 받는 그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5만 원 받아요. 5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원 수당을 받는 이 일을 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에 그 감동이 되면서도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든 게 뭐냐 하니까요. 정말 이 중증 장애인들도요,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는 걸 인식한대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받으면 내가 뭐 어떤 꿈을 꿀지 막 이런 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16주년 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내가 성령의 루아흐를 경험하고 루아흐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일할 수 없어 직장 못 가져 이 사람은 그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 우리 드림센터에서 중증 그 35세 이상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교회에서 탐방을 오고 와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다음 주일날 이제 가평에서는 경증장애인들이에요 조금 가르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섬기고 또 드림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마른 뼈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면 내일 오늘 약한 어떤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벅차게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 191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왜 그렇게 기쁘게 행할 수 있느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루아흐 그 성령님이 나를 좌절 중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먼저 기쁨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놓임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를 동안에 여러분 그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이 먼저 2장 1절 2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 성령 루하흐를 경험했더니 아마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뭐 우리 집안 지금 좀 복잡합니다 또 뭐 자녀 교육 뭐가 지금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그 프로야구 1등하는 그 팀을 보는 그 관중처럼
언제 우리는 재역전할지 모르는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오늘 분당 우리 교회도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변질의 자리로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어두운 먹구름이 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단번에 이런 일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회복하기 원하고요. 그 확신을 위하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진심으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순례길은 힘들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례길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지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부림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루아우 대신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자 오늘 기도하실 때요 맨 마지막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결론 아 좁은 길을 걸으며 그 다음에 밤낮 기뻐하는 것 그래서 결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구현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아마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내일 우리 가정에 이 소망을 가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기에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영광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루아흐 성령님 아마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루아흐 성령님 오늘 먼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있는 것이고 주의 그로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보여지는 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절비한 광경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찾아오는 현실이지만 오늘 아버지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먼저 에스겔 자신이 경험했던 루아흐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아마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민족을 향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또 설교하는 저 자신이 먼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낙심된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 마른 뼈 같은 내 현실, 내 삶, 우리 가정, 또 한국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됨을 확신하기 위하여 먼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허유다만 멀쩡한 껍데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먼저 살아난 수많은 심령들이 오늘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장애를 가진 이웃들은 물론이고 아버지 교회만 찾아오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살아난 뼈들로 군대를 이루었다는 소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주체가 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